삶이 자기결정권은 소중한 인격체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.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그러나 이 제도는 범위가 너무 좁아 보다 적극적인 존엄서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. 착한 법은 찬반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존엄서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망 원인의 진단을 한 이후에 사망까지 기간이 과거에는 평균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 자신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료의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처음에는 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서 입법에 나서고 또 입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됐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던 뭐 분들의 활동과 생각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돼서 아, 이 웰다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. 죽음을 선택할 권리,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, 그리고 스스로 존엄을 지킬 권리, 이 모든 것은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입니다. 개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. 저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바로 존엄성 문제의 논쟁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.